최근 일본에서 자전거의 교통 질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빨간색 스티커 반대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로 인명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본인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과자를 양산하고 단속 방법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일본 경찰의 고질병인 함정 단속이 다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시청은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10월 말부터 자전거의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하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단속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정도로 가장 핫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도의 우측 통행이나 서행하지 않고 보도 통행, 신호 무시, 일시 불정지 등의 4개의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은 처벌 대상으로 보고 더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하면 차량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입니다. 아이를 안고 자전거를 타는 주부에게는 안전운전 위반으로 바로 빨간색 스티커를 교부합니다. 경찰의 단속으로 빨간색 스티커를 남발해서 전과자가 양산되면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에도 빨간색 스티커를 받았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정말 억울하다 라는 항의도 늘어나고 있고 대처 방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손 우산 운전을 단속하지 마라. 모두 비옷만 입고 다닐 수가 없다. 경찰서에 가자고 세게 나가야 한다. 그러면 갑자기 부드럽게 경고하고 보내준다. 현재 자전거 단속 강화 반대 해시태그의 온라인 시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전거는 경차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량용 교통 질서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용 신호등이 파란색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면 신호 무시가 됩니다. 보행자와 함께 횡단보도를 주행하면 보행자 방해까지 더해져서 두 개의 위반이 됩니다. 이외에도 이어폰 착용을 해도 안전운전 위반으로 빨간색 스티커, 휴대폰을 들고 한 손으로 주행해도 빨간색 스티커, 비가 와서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 주행해도 빨간색 스티커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1시간 동안 교차로에서 확인한 결과 신호 무시 23명, 이어폰 19명, 우측 통행 3명 등 44명의 위반 자전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고로 처리되어 왔지만 이제는 빨간색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교통 위반 스티커를 통상 파란색 스티커와 빨간색 스티커로 구분합니다. 파란색은 교통 반칙 고지서로 비교적 가벼운 위반으로 교부됩니다. 빨간색은 무거운 위반에 교부되는 벌점 6점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6점 이상은 바로 면허의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결국 일본에서 빨간색 스티커는 재판으로 이어지고 전과가 붙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즉결 재판을 가면 무죄는 없고 반드시 벌금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전과자가 됩니다. 이렇게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지만 경찰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경찰에서는 일본의 자전거 질서는 너무 엉망이고 위험 수위를 넘어갔다. 그동안 아무리 단속하고 경고를 해도 위법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의 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망이나 중상사고의 상대는 자동차인 경우가 76%이고 대부분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동차와 추돌하는 경우입니다. 교통경찰은 악질적인 교통위반 자전거 운전자가 너무 많다. 빠른 속도로 종횡 무진하며 달리는 경우도 많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서 주위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가 경찰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벼운 경고로 좋게 말하고 보내줬기 때문에 경찰이 부르면 더 빠른 속력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운행의 무질서와 법령 위반에 대해 경고로 대처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바로 빨간색 스티커를 교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 일본 경찰의 고질병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항변은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전거 운전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자전거의 불법을 단속하기 위해 일본 경찰의 고질적인 병폐인 함정 단속을 실시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경찰은 함정 단속에 수십 년간 노하우와 습관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자전거 단속을 하느라고 또 골목에 숨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함정 단속으로 자전거 운전자들이 크게 놀라고 넘어지기까지 하면서 경찰이 도리어 더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배우인 카토코지는 아침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경찰이 숨어서 하는 단속은 제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악질적인 위반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이 그늘에 숨어서 단속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에게 제발 밝은 곳에 나와서 눈에 띄는 곳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속을 하기 전에 일시정지 등의 표시가 필요한 장소에 교통표시판을 부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경찰에는 노르마라는 것이 있는데 할당된 책임량이라는 러시아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노르마를 다했다는 의미는 오늘 할당량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교통경찰은 노르마를 위해서 검거하기 쉬운 위반만 단속하고 있다는 비난이 강합니다. 모두가 일본 교통경찰은 노르마를 달성하기 위한 단속을 한다고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경찰에게 할당된 책임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단속경찰들이 골목에 숨어있는 함정 단속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만한 장소에는 여지없이 경찰이 인근 골목에 숨어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다 보니 당연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운전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숨어서 잠복하면서 속도나 신호 위반을 잡는 경찰입니다. 거의 걸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는 무조건 잠복 근무하고 있던 경찰이 불시에 튀어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운전자들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깃발을 휘두르는 경찰에게 노이로제 걸릴 정도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숨어서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숨어서 단속하는 것이 교통경찰관의 당연한 직무가 되면서 때로는 초보 경찰관들의 무리하게 튀어나오는 액션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로 말단 경찰관이거나 초보들이 이런 튀어나가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으면 우회전 골목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잠깐 방심하고 넘어오는 순간과 위치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통학로 인근 도로에서 시속 20km부터 30km를 위반하는 것이 많이 적발됩니다. 일본 경찰들은 통학로 인근 도로로 접어들자마자 시속 30km로 줄여야 하는 애매한 장소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경시청에서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골목마다 깃발을 흔들 준비를 하고 숨어 있습니다. 하루 할당된 목표량으로 빨간색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는 것이 실제 승진 포인트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일본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